운전 자세를 최대한 이게 낮춘 겁니다. 조금 한 4, 5cm 정도만 더 내려갔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따끈한 신차급. 신차를 계약하더라도 혹은 계약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 기다림이 요구되는 그런 차량이죠.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1.6 가솔린입니다. 자, 한 3일 전 여러분들께 1.6 오리지널 가솔린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충 영상 보시면 한 3-4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차량도 인스퍼레이션이었죠. 자, 현재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인스퍼레이션. 차량 자체는 똑같은 차입니다. 뭐 크기도 1mm도 채 차이 나지 않을 만큼 똑같은 차고, 즉 1.6 가솔린과 현재와 같이 1.6 가솔린의 하이브리드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졌죠. 가솔린이냐 가솔린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속기의 경우도 하이브리드는 일반 6단 자동 변속기가 아마 들어갔을 거고요. 가솔린 모델의 경우는 7단 DCT 맞나 모르겠다. 7단 DCT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역시 가솔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승차감이 정말 좋네요. 자, 이 두 모델 자 나란히 놓고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휠 디자인과 이제 타이어가 조금 틀리네요. 가솔린의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출고 타이어로 OE 타이어로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 하이브리드는 보니까 컨티넨탈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 놓은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괜히 이렇게 미쉐린이면 미쉐린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 놨다라는 거는 뭐 하이브리드 특성상 이 접지력보다는 어떤 연비에 조금 더 치중을 했을 수도 있고, 타이어에 따라서 연비도 좌우하고 접지력도 달라지고 마일리지도 달라진다라는 거. 타이어마다 타이어 특성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역시 최고 등급답게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투싼 가솔린 모델도 상당히 많은 옵션을 보여주었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통풍 및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자, 이 주행 모드 바꾸는 거 바꿀 때마다 계기판이 달라지죠. 총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 이 큼지막한 모니터. 자, 하이브리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에너지 흐름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할 화면도 되지만 터치를 하게 되면 자, 이 에너지 흐름도만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연비 정보와 어떤 전기 모터 사용량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비를 없애버리고 총 이 하이브리드 어떤 모니터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딱 누르게 되면 조그맣게 내비게이션과 이제 같이 정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기가 막힙니다. 아주 차가. 역시 뭐 가솔린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제가 승차감 얘기를 이 가솔린 때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타이어가 굴러갈 때 어떤 하부 소음도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외부 방음도 억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중접합 참 유리는 아닙니다. 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라는 거. 자, 가솔린과 이 하이브리드 중에서 정숙성에서는 아무래도 현재와 같이 전기 모터로 갈 때에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은 항상 이제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솔린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승차감과 정숙성, 자, 이런 부분들은 차량 급을 넘어서는 정말 이 투싼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이 쳐주면 한 등급, 윗등급, 아니면 한 반등급 정도 높은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앞전 이제 그 구형 대비 실내 공간, 특히 자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 후석 레그룸 공간, 다리 공간이죠.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앞전 세대, 요즘 나오는 소렌토와 산타페 말고 그 앞전 세대의 어떤 소렌토와 산타페와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옵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라운드 뷰, 뭐 전후방 캠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한번 이제 본 도로에 나섰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뭐, 야, 멋집니다. HDA까지, 차로 유지 기능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요.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장치. 아주 상당합니다. 자, 거리는 차간 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총 거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 계기판에서 만약에 제가 왼쪽으로 방향지시 등을 켠다 그러면 왼쪽을 비춰줍니다. 카메라가 있어요. 후측방 모니터라고 하죠. 반대로 오른쪽 방향지시 등을 켜면 오른쪽 밑에 상황을 이제 보여주죠. 계기판에서. 이 옵션은 앞에 소개해드린 가솔린 투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자,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역시 들어가 있죠. 제가 충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충전 표시등에 충전 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 손을 이렇게 잠깐 놓더라도 그대로 잘 유지해서 가죠.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차선과 차선과의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핸들은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이렇게 힘을 안 주더라도 이렇게 얹고만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안전상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렇게 꺼낸다든지 이렇게 볼 때 잠깐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안전상 한 손이라도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한 손이라도 이렇게 딱 얹어주면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신형 투싼 정말 가솔린도 좋고 이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말할 거 없고요. 연비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 평균 연비 제조사에서 밝힌 이 연비가 한 3k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가솔린과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착하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어쨌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고르시기 좋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두 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2.0 디젤 모델도 출시는 되었죠. 디젤 모델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차 다 좋으니까요. 보증기간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자 여러모로 정숙성을 비롯해서 승차감까지 공간까지 거기에 최고 사양답게 옵션까지도 상당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두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메모리 시트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넘버 서포트도 들어가 있죠. 요추 받침대. 자, 워크인 스위치.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시트 이 부분. 자, 이렇게 좀 멋을 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얇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고, 이쪽 주변. 자, 여기까지. 그러고 보니까 하이그로시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디포그 기능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도 바람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은은하게 나온다라는 거 나와요. 바람이 위로 나오는 게 좋죠.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 반대로 따뜻한 바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히터 킬 때는 발 밑으로, 에어컨을 킬 때는 자, 이 상체 쪽으로 위쪽으로 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눌러볼까요? 다시 은은하게 이쪽과 이쪽 같이 나오죠. 이게 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바람 나옵니다. 자, 이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이 배치가 이 라인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센터피시아가 일자로 이렇게 뻗은 게 아니라 약간 운전자 쪽으로 기울러 줌으로써 손 뻗지 않아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자, 홈 버튼. 이런 식으로. 자, 이 운전, 배치, 인체공학적인 어떤 배치까지도 잘 고려해서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자, 그러면 뭐, 컨디션은 당연히 볼 거 없죠? 21년식에 주행거리 13,000km. 그리고 1인 소유. 사고도 없고요. 가솔린도 무사고에 1인 소유. 그 차는 주행거리가 11,000k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주행거리는 한 두 차가 2,0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연식 대비 두 차 모두 짧은 그런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외부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식도 똑같고 하이브리드냐 아니냐 이 부분은 다르긴 하지만 뭐 옵션도 비슷하고 두 차 모두 주행거리 비슷하고 1인 소유에 무사고에 자, 컬러까지 같은 이 차량들이 이렇게 같이 입고가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뭐 하부 점검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신차급이니까. 자, 저도 이제 시간이 워낙 이 바쁜 관계로 자, 이번만큼은 하부 점검 없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 있으면 현대에서 다 해줍니다. 보증 기간 많이 남아 있는 차량들이고 어쨌든 뭐 보증 받을 것도 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사무실 가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차량들이 영상에서 소개가 될지, 뭐 뉴 파사트 디젤 300만원대 그 디젤도 있고 BMW 520D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두 차 모두 독일제 2.0 디젤이고 두 차 모두 3등급이고 거의 뭐 동급이죠. 중형 차체니까 이 두 차를 같이 선보여 드릴 수도 있고 따로따로 선보여 드릴 수도 있고, 일단 계획된 건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뭐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차량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